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고 남은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시면서 방송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특징주 그리고 시장 분석 또 여기에 공략주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략주 공개되는 방송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본 이후에 꼼꼼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공략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시장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70 참여코드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쉬어가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양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현재는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좀 많은 오름세를 보이지 못했던 섹터 위주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오전장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이 전력 쪽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였는데 이 지금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손정만 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료용 산업이 현재 상한가 바로 직행해 있는 상황이고요. 광명전기와 세명전기,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께서는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미 증시가 좀 쉬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수 감사절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조기 폐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거래량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가 또 동참 되다 보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증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오전장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빠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2차전지 셀 3사들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좀 조정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에 반해서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개별주들을 이제 형태들을 띠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중국 매출이 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 흐름들이 좀 좋지 않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오늘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좀 상승이 되면서 1,300원대에서 이제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좀 이제 반등 나오는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현재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150종목 코스닥 150종목의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이 수급이 그래도 조금 풀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
이슈들도 또 오랜만에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위험하다, 걱정스럽다 뭐 이런 흐름들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혹은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네 가지의 특징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슈가 좀 터지면서 그리고 한전이 지금 적자 폭이 굉장히 좀 심화되면서 민간에게도 이제 전력망을 좀 개방을 하겠다, 민영화를 좀 추진을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이런 손전만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제 재룡 사업이 가장 먼저 이제 대장주로서 슈팅이 나온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손쓸 수 없다 보니 정부 측에서도 이 민영화하는 추세 쪽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가닥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송전과 배전용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재룡 산업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입하기에는 사실 이미 고점에 와 있고 거의 이제 상한가가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보단 조금씩 추세 보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망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다만 현재 이 고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세를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 두 번째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 세 종목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한선 엔지니어링이죠. 지금 뭐 160%가 넘는 이런 상황들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상승폭이 좀 큰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신규 상장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재고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 모듈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수소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ESS라든지 반도체 이런 산업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긴 좀 늦은 이런 부분이고 이 신규 상장주 흐름이 그래요. 뭐 첫날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슈팅이 좀 나왔지만 그런 이후에는 또 이런 흐름들이 좀 꺼지다가 다시 또 재부각돼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니까 이거 역시도 충분히 조정된 다음에 들어가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신규주를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급도 좀 잘 들어와졌고 이 반도체 특수 코팅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히트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전도 도선제 이런 장비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히트류 관련해서도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지만 오늘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신규주는 다시 한번 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이 최근에는 테마를 형성할 만큼 정말 상장하는 종목마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참 새로운 이슈에 목이 말라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온 만큼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죠. 사실 이제 아마존이 이제 아이로봇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EU에서 승인을 좀 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마존의 입점에 있는 이제 청소용 로봇 에브리봇이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멘텀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이제 급상승을 했다가 이제 윗골이 나오면서
소폭 반납은 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차트 흐름들을 우상향으로 좀 돌려놓은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재부각되거나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딩하시면서 들고 가셔도 좀 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지금 부분에서는 진입이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연말에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대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로보틱스 사업들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재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이제 로봇주들도 꾸준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ODM 사업들을 좀 같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브리봇 단기 추세보다는 조금은 좀 긴 중장기 호흡으로 지금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브리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주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올 한 해 동안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죠. 일단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보유자 같은 경우는 홀딩의 관점이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적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엠젠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상한가에 좀 진입되어 있는 좀 특징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슈팅이 좀 나왔다가 이런 흐름들이 좀 꺼진 이후에 오늘 지금 재차 부각이 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유전자 가위 관련된 이런 치료제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엠젠 솔루션이 이런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좀 슈팅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익 매물로 좀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복합 탈세포학 기술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에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일이라든지 내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 슈팅이 나온 이후에 좀 꺼진다고 하면 그때 이제 분위기 봐서 좀 이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점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이제 수급 꼬임들도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한두 번 정도는 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젠 솔루션 지난주에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해당 상승분을 조금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또 갈 수 있는 충분한 위치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여러 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선물 준비해 주셨죠? 네, 이제 시장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검색 시기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장중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좀 발빠르게 선별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종목을 좀 보다 쉽게 그리고 남들보다 보다 좀 빠르게 이제 먼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검색 시기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검색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뉴스라든지 시황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시면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픈한 이 노란톡방이기 때문에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3270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차트 함께 분석해 드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반영하면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펜트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7,6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일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펜트론도 오늘 2.5%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사업을 본격화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모습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추세는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들, 뭐 HBM 관련주들은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도 좀 나왔고 삼성전자도 지금 7만 원 위에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진 않아요. 과연 이제 이 펜트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할지 이 여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가 17,600원이다 보니 지금은 이제 또 일부 손실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증시가 이렇게 썩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도 펜트론이 그래도 상승 3% 가깝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관련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점차 나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ChatGPT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이제 디램이라든지 그리고 이 HBM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비 관련주들도 흐름들이 계속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도 보시면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좀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좀 돌파를 할지 이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17,600원이 이제 본전 가액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들을 조금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수급을 좀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하기에는 좀 아까운 자리.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제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는 이런 물타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8,000원 정도 18,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좀 보시고 2차 목표가 가치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홀딩하시면서 들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구간이 깨지면 사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한 14,000원까지만 이제 보시되 이제 이렇게 전략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를 18,000원, 2차는 2만 원 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 라인이 14,000원으로 잡혀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NHN KCP고요. 매수가가 9,51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오늘 10%의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올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매출단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분기의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폭이 나오긴 했지만 올해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지속적으로 갈아치우면서 이 결제사 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적으로 차트는 어떨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부분 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어요. 4만 원부터 이제 7,000원, 8,000원 선까지 좀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챙겨볼 수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아쉬운 부분들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었지만 이제 3분기부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는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도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들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좀 나타나줬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는 상승이 좀 나타났다가 아무래도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 그리고 만 원대에 이제 매물대를 좀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윗골이 달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증시들이 좀 관망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옮겨 다니다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NN 같은 경우 사실 보시면 이제 국내 가맹점 사업 같은 경우도 대형 유통사가 또 이제 7월부터 신규로 편입되면서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나온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이제 게임 신작도 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업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면 오늘 뭐 10% 넘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지금 뭐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네이버가 올라오면 같이 따라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이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온 구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 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1,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 저점 부근인 이제 9,25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신 다음에 더 이상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의 관점 유효하다라고 하시고요. 1차 목표가로 11,000원 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비중,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공략주라던가 시장 공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가님의 선물도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비중이 10%고 매수가가 31,000원 선인 것 같은데요.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올 한 해 동안 포스코 관련 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약간 그룹주 뒤에서 숨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네.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주가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지금 사실 더 이상 이제 빠지진 않고 있어요. 2차 전지들이 계속 이제 횡보하는 흐름들 그리고 한번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스코 엠텍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에코프로 이제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에 대한 이런 수급 때문에 슈팅이 좀 나왔고 뭐 그 외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좀 볼 때 그렇지 못한 양상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스코 엠텍은 이제 그룹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들이 좀 가져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가도가 좀 나타나 포스코 엠텍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별주로서 이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그렇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단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좀 저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거는 좀 아쉬운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고 홀딩을 하시는 전략으로 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제 차량 가격도 인상에 대한 이런 흐름들, 물론 변동성을 가지고 차량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줄거나 그리고 뭐 증가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2차 전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꺾이진 않았다. 물론 뭐 판매량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들은 좀 줄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정책이다. 혹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먼저 사실 분들은 다시 사셨지만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볼 때 결국엔 내연 기관은 전기차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보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 전고점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의 싸움이겠죠. 당장 뭐 내일 갈지 뭐 1년 뒤에 갈지 뭐 이제 2년 뒤에 갈지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보단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좀 하시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조금 더 얹어서 한 20%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사장이었던 이 권영수 사장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포스코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또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수장 자리를 좀 맡았기 때문에 포스코도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이렇게 뭐 이제 높은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기보단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바닥 부근이에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여기 매물이 조금 이제 걸쳐 있거나 뭉쳐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좀 반등 나온다고 하면 3만 원까지는 또 금방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보유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점도 다시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홀딩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 AI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만 1,000원 선, 그리고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 AI, 샘 올트먼과 관련된 AI 이슈들도 부각이 됐었고 로봇 쪽도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마음 AI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난 한 주 그렇게 큰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가적으로 추세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이런 성장주들 있죠. 뭐 이제 보시면 아시면 의료 AI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AI 관련주들 사실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의 타격을 좀 많이 받죠. 물론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수급이 좀 제한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의료 AI라든지 이제 마음 AI처럼 이런 AI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은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이번 주에는 하락세를 하고 있지만 박스권 상단 부분에 좀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샘 올트먼이 다시 또 복귀를 해서 지금 뭐 이사에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 AI 산업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AI 같은 경우도 뭐 금리가 혹시나 하락을 한다거나 그리고 산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소폭 좀 내려오긴 했지만 크게 이제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딱 뭉쳐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좀 뚫어서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좀 돌아오는 시간이 뭐 이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12월 달이 돼서 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또 슈팅 나오면 또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고점에서 밑에까지 좀 내려왔다가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지금 당장 좀 더뎌도 이 매물이 소화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오히려 비중이 5%인데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매물 소화 구간에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중이 워낙 적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하시는데 이 매수하셨던 가격 이상까지는 가격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 그린텍이고요. 매수가가 14,800원 선, 그리고 10%의 비중 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와 함께 좀 움직이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곤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적으로 현재 그림 어떨까요? 사실 지금 이 암호 그린텍도 이제 바닥권에 좀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도 이제 LFP 관련된 그리고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상승이 좀 나온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다시 한번 상승가도로 달리면서 더군다나 또 이제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14,800원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손실권에 있다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선이 굉장히 좀 이제 낮은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더 이상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2차 전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소재 쪽이 먼저 부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소재 쪽이 먼저 부각이 된 이후에 이제 장비나 부품주들에게도 이제 전이가 될 텐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암호 그린텍도 워낙 뭐 이제 잘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었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자리인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조금 많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800원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에서는 충분히 그 대신 이제 시간 싸움이겠죠. 충분히 이제 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 이제 셀삼사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 그룹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 먼저 흐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이제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건 사실 좀 너무 아쉽죠.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도 수익을 다시 한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좀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또한 현재 과대 낙폭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 업종 안에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충분히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딩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들어와 있고요. 48,750원이 매수가,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올해 중순쯤이었죠. 초전도체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테마 안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나름 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가격대를 잘 유지를 해주긴 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 모습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 초전도체로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7만 원 근처까지 좀 갔었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면 사실 이제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 이런 모멘텀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밀릴 때도 자리를 좀 지켜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의 상장 이슈도 소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조금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그래도 수급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CCS라든지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겠다라고 이제 기업들이 좀 발표를 하면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지만 이제 자리는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서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오려면 검증이 되는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막 발표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출애가 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8,750원인데 매수가가 15% 비중 되시고요. 사실 한 45,000원 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준다고 하면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떨까. 물론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슈팅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돼서 슈팅이 나와서 뭐 5만 원 가까이라도 이제 매도 자리를 좀 준다라고 했을지에는 그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시길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슈팅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나온다고 봤었을 시에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온다고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매물이 충분히 뚫고서 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시총도 1조가 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풀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5만 원 근처까지 혹은 5만 원 밑에서라도 이제 근사치 되는 이런 슈팅 자리가 좀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는 이제 매도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야지, 안 그러면 또 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이 좀 커진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슈팅이 한번 나오는 자리 4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이슈로 다행히 하반기에 주가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상승 흐름을 안겨줬던 초전도체 업황 자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5만 원선 회복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니까 해당 부분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시공테크 들어와 있고요. 6,200원 비중은 10원선이라고 합니다.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찍고 바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강한 하락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추세 모습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3거래일 동안 상승 흐름이 좀 나왔고 어제 빠지고 오늘 빠졌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좀 털고 나갔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시총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좀 얇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등락을 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00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손실권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도 밀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오면 6,000원 넘는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길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종목들에 보시면 이제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자리 같은 경우는 계속 꼬리가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 고점 고점을 돌파할 때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올 때 매물이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밀려 있는 상황에서 계속 홀딩을 할 거냐 혹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올 거냐 좀 본다고 치면 그래도 지금 전 부근 전 저점 부근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다행히 좀 막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밀리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내일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6,000원 위에서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인 만큼 슈팅이 나왔을 때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6,000원 이상 반등을 줬을 때 매도하는 관점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J E&M이고요. 8만 원 선 현재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CJ E&M 사실 상반기까지는 말 그대로 어닝 쇼크가 계속 이어졌었죠.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다가 3분기에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도 CJ E&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긍정적일까요? 네, 지금 뭐 보시면 뭐 5만 원 밑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수급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만 원 위에서는 좀 팔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얼마 좀 불과 남지 않았죠.
그리고 8만 원이 이제 매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한 반년 만에 지금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죠. 사실 이제 CJ E&M 같은 경우도 뭐 그동안 이제 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들, 이제 방송 쪽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진을 좀 겪고, 그리고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보여줬지만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어 있는 이런 나타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줬기 때문에 반등에 좀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만 원 위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디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충분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8만 원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한 8만 5천 원 선에서는 목표가 설정해 놓으시고 8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8만 원이 넘는 이런 자리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또 옮겨 타셔도 충분히 CJ E&M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들도 지금 보시면 2500선에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그래도 좀 자리를 좀 잡아주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측면에서 CJ E&M도 뭐 같은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을 좀 넘는 자리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이제 급격한 흐름들이 좀 안 나온다, 지지부진하다라고 하실 때는 더 이상 이제 기회비용 드리지 마시고 현금화해서 또 종목 갈아타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이제 비중이 한 20% 정도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CJ E&M이 좀 좋다라고 하시면 절반 정도만 좀 수익 실현하신 이후에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만 5천 원 라인이 또 이제 매물도 좀 잡혀 있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5만 원 선에서 지금 거의 이제 8만 원 근사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안에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좀 강한 반등을 보였던 만큼 매물 출회와 관련된 부분 리스크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종목 이외에도 더 좋은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현재 38만 원 선에 이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고 30%의 비중으로 담고 계신데요. 이 연중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하단의 위치에 있긴 합니다만 이제 12월 달에 드디어 기다리던 신작 출시가 됩니다. 스론앤 리버티. 현재 시장에서도 강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래서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신작 발표했을 때도 사실 창구에 그렇게 호응을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인가요? 네, 낙폭이 3거래일 동안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래도 이제 겨울은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피크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 시즌을 좀 기다려볼 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20만 원까지 떨어졌었던 이제 NC소프트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신작에 나온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신뢰도로 측면에서 유저들이 얼마만큼 또 이제 게임을 또 이용을 하고 그리고 과금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리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이제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이제 100만 원씩 갔었던 이런 상황이 다시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시장도 많이 좋아지고 소비 여력도 많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게임 쪽에다가 소비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뭐 경기도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단기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보셔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이제 30만 원 선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면서 매도를 조금씩 시키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왜냐하면 이제 게임주들이 30만 원까지 올라오고 40만 원까지 올라오고 한다고 하면 이미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게임주보단 다른 업종들이 흐름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래도 지금 상승 흐름세 그리고 뭐 빠지지 않고 있고 이평선 좀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물은 좀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 고점까지는 바라볼 순 없지만 그래도 30만 원 이상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근이 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다음 한 주를 잘 대비해 볼 수 있을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네, 인벤티지 랩입니다. 사실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많이 화두가 됐었던 종목이고 뭐 당뇨병이나 뭐 비만약으로 해서 많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 펩트론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인벤티지 랩이 좀 후발로 좀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반등에 좀 성공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 출회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대형 제약사들과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논의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노보드디스크가 뭐 3조 원가량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면서 이런 비만약에 대한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이 당뇨약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고점 대비해서 빠졌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 흐름들이 좀 나타날 때는 주가가 못 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조정을 거쳤고 고점 대비했었을 때 거의 절반 가격에 해당되는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진입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 지금 흐름들을 조금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제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성장하거나 금리만 좀 떨어지면 금방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나오거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기 아문디 운영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오늘 또 발표를 한 것처럼 금리만 조금씩 이제 누그러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물가 지수들도 좀 이제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놓여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 지금 자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 고점 부근 여기 매물을 조금은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윗골이 좀 달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만 좀 돌파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2만 원 선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500원 보시고 2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대신 이제 손절 라인은 14,000원 라인 이제 아무래도 요 라인들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까지 14,000원까지 손절가 제시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조정을 거친 종목입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이슈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 함께 설정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18,500원, 2차는 2만 원 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주말을 든든하게 해줄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가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왔어요. 뭐 윗골에 달리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HBM 관련주로서 반도체 기판, 검사, 그리고 수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 기가비스가 시장에서도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오르지 못하고 HBM 관련주도 올라올 때 밀렸던 이유를 본다면
오버행 이슈가 계속 잔존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로써 6개월짜리 오버행 이슈는 종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6개월짜리 그리고 2년 6개월짜리가 남아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은 이제 2년이 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비 분야에서도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오버행 이슈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8만 원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 8만 5천 원 들고 가시면서 짧게 보지 마시고 이제 수익률 좀 크게 가져가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은 오늘 저점 구간인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스크는 이미 덜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를 그대로 주가에 다 반영할 수 있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가비스 조금 길게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차 목표가는 8만 원 선, 2차로는 8만 5천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또 주말 동안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또 전문가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선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발 빠르게 이제 매매 전략을 좀 펼쳐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종목 그리고 수익률을 나한테 좀 많이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주도주 검색식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물까지 모두 받아가시고 든든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